신나는 동화 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늘나라 밭구경.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약관에 벼슬하여 중국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쪽 벼슬아치들과 수작을 하는데 그 중국 사람 중 하나가 아주 꼴사납게 굴었어요. 자기네 나라가 조선보다 땅덩어리가 넓고 볼만한 것도 많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주 먹이더란 말이죠. 저 성은 길이가 만리나 돼서 만리장성이라 하지. 당신네 나라는 땅이 좁아서 저런 성을 쌓을 수도 없을 것이야. 그리고 이 탑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나절이나 걸리지. 당신네 나라에도 이렇게 큰 탑이 있나? 그리고 저 들판은 당신네 나라 땅덩어리를 다 합친 것보다 넓지. 저 들판에서 나는 곡식으로 10만 명은 너끈히 먹고 살 수 있다네. 이렇게 보이는 것마다 자랑하면서 으스대니 은근히 속이 뒤틀렸어요. 그거 가지고 뭘 그러나? 우리나라엔 하늘 위에 농사 짓는 밭도 있는데. 그렇게 얼떨결에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딴에는 그 허풍쟁이 콧대를 좀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큰 소리 한번 친 것인데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중국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깜짝 놀랐죠. 그거 참 신기하군. 당신네 나라에 따라갈 테니 하늘나라 밭구경 좀 시켜주게. 이러는 거예요. 이거 잘못 걸렸구나 싶지만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 딱하게 되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이요, 질러놓은 불이었어요. 하늘나라 밭을 구경하겠다고 부득부득 따라 나서는 중국 사람을 데리고 우리나라에 오긴 했는데 앞일이 막막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하늘나라 밭을 빨리 보여달라고 성화를 피웠죠.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암만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어요. 이 사람에게는 칠순이 넘은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더니 인사도 한운둥 만운둥 하고 드러누워 한숨만 푹푹 쉬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연유를 물어보았어요. 무슨 걱정이 있기에 그러고 있느냐? 아이고 아버지, 거짓말을 한번 했다가 경을 치게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저렇게 되어서 큰일이 났노라 하고 고해받쳤죠. 그러니 없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보자. 그렇게 한참 궁리를 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일러주었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동네방네 다니면서 환갑 넘는 노인들과 조물애기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인들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디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게 노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그저 서럽게 울고 있어라. 그렇게 일렀죠. 그래서 모두들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노인네들이야 아침부터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으니 절로 흥이 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았어요. 아이들이야 본디 우는 게 일이니 힘들 게 있겠어요. 목청을 있는 대로 뽑아서 엉엉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래 놓고 중국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이제 하늘나라 밭을 구경하러 갑시다. 그러더니 일부러 노인네들 춤추고 노는 곳과 아이들 우는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중국 사람이 보니 별일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하느라 정신이 없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서럽게 울고 있으니 참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저 노인들은 왜 저러고 있나? 바로 그렇게 묻기를 기다리고 아들이 말했죠. 아, 그것은 다 가닥이 있지요. 하늘나라 밭은 너무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 걸리지요. 저 노인들은 60년 전에 밤매러 갔다가 어저녁에 돌아왔는데 안 죽고 살아왔다고 좋아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나 먼가?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왜 또 저렇게 울고 있는가? 그거야 이제 가면 60년 뒤에나 돌아올 테니 그게 서러워서 저렇게 울고 있지요. 그 말을 듣고 중국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이라. 내가 지금 구경하러 나섰다가는 다 가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겠군. 난 가지 않겠네. 이렇게 꽁무니를 빼니 일이 다 잘 풀렸어요. 그래서 아들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답니다. 불여우와 할머니. 옛날 어느 곳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 바가지였고 아우는 참 착하고 성실했어요. 그렇게 형제가 살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죽고 나니 형이 유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고 아우한테는 싸라기 하나도 주지 않았죠. 그러니 아우는 어떻게 살겠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장사길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소금 장사를 시작했어요. 소금짐을 지고 골골마다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그러다 보니 길에서 나리 저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길 가다가 나리 저물면 아무 데서나 한 대짬을 자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하루는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어떤 무덤가에서 잠을 잤는데 한참 잘 자고 새벽녘이나 되어 일어나 보니 어디서 박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바가지 긁는 소리 같은데 그게 한참 소리가 나다가 그치고 또 조금 뒤에 소리가 다시 나고 이러기를 반복했어요. 뭐가 일어나 하고 가만가만 소리 나는 쪽으로 가서 숲을 헤치고 보니까 잔솔밭 속에서 여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러는고 하니 사람의 해골 바가지를 발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박박 하고 파가지고는 제 머리에다 써보고 잘 안 맞으니 또 박박박 하고 파내고 계속해서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날이 부옇게 새도록 해골 바가지를 파내더니 이제 머리에 맞는지 그것을 쓰고 제주를 세 번 팔딱팔딱 넘으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슬슬 걸어갔죠. 여우가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사람으로 둔갑을 해놨으니 저게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아우는 소금짐을 지고 가만가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 보니 고개를 하나 넘어 그 아래 마을로 썩 들어갔어요.
아우도 그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커다란 마당에 차이를 치고 혼인잔치를 하는 부잣집이 있는데 여우가 그리로 썩 들어갔어요. 여우가 잔치집에 들어가니 그 집 식구들이 모두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외할머니 오신다. 어머니, 이제 오세요. 장모님 오십니까? 며칠 전에 오시랬더니 왜 이리 늦으셨어요? 그렇게 반갑게 맞아드리고 동네 사람들도 신랑 외조모가 손주 혼인 보러 오셨네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우가 태연하게 말했죠. 내가 오다가 다리병이 나서 쉬었다가 오느라고 늦었네 그려. 그래서 아우는 생각했죠. 저것이 이 집 신랑 외할머니를 잡아먹고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써서 둔갑을 했구나. 진짜 외할머니는 며칠 전에 고기를 넘다가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여우는 할머니 해골 바가지를 말려서 파내느라고 늦은 것이 틀림이 없어. 아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는 신랑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귀엽다고 쓰다듬어주는 척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고 나니 신랑 신부가 눈빛이 희미해지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놈의 여우가 넋을 빼놓은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패놓고 틈을 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여우라고 하는 것이 본래 사람 넋부터 빼놓고 간을 빼먹는다고 하거든요. 저럴 수가. 저놈의 여우를 어떻게 하면 없앨꼬. 아우가 궁리를 하면서 손님들 틈에 끼어앉아 있으니 주인집에서 음식을 한상 잘 차려주었습니다. 인심이 좋은 집이었던지 뜨내기 손님한테도 대접을 푸지게 잘해주었어요. 그걸 다 먹고서는 이 오죽자는 소금장수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시니 그 보답으로 재주를 하나 보여드리겠소이다. 이런 재주는 아무도 구경을 못해봤을 것이오. 그렇게 말했죠. 그러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으라고 하고는 멍석 위에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뒤로 물러나시오. 이런 구경은 연세 많은 분부터 해야지요. 여기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누구시오? 아우가 말했죠. 그러니 모두들 여우가 둔갑한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이 멍석 끝에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물러나시오. 아우가 그렇게 말하자 여우가 멍석 끝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다들 물러났어요. 아우는 지게 작대기를 빙빙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척 하다가 갑자기 여우를 냅다 후려갈겼습니다. 두어 번 후려갈기니 깨갱 하면서 쭉 뻗는데 빨간 불여우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여우가 죽으니 넋이 나가 있던 신랑 신부도 정신을 차렸죠. 주인집 식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랑 신부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대접을 극진히 하고 놋 몇 섬지기를 뚝 떼어주면서 소금 장사 그만두고 농사 지으며 잘 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아우는 아주 팔자가 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보니 소금 장사하던 아우가 갑자기 눈을 몇 섬지기나 가지고 잘 살거든요. 욕심이 많은 데다 심술까지 많은 위인이라
그만 샘이 버쩍 나서 아우를 찾아갔죠. 이놈, 너 어디서 도둑질에다가 그리 사느냐? 아이고 형님, 그게 아니라 우연히 불려우를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우가 자초지정을 다 말해주니 형이 저도 불려우 잡아서 부자 되어 보겠노라고 소금짐을 지고 나섰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어디 고개를 하나 넘는데 마침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지나갔어요. 옳지, 저게 들림없는 불려우렸다. 형은 무턱대고 할머니 뒤를 밟았죠. 그 할머니도 고개를 하나 넘더니 혼인잔치하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이 따라 들어가서 음식 한상 잘 얻어먹고 멍석을 깔라 하고는 할머니를 멍석 끝에 앉혔어요. 그래 놓고 불문곡직 지게 작대기로 후려패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여우가 아니고 진짜 그 집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멀쩡한 남의 할머니를 두들겨 패놨으니 무사할 리가 있나요? 형은 그 집 식구들에게 몰매를 맞고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아우는 만신창이 된 형을 저희 집에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리고 둘이는 서로 위하며 잘 살게 되었답니다. 깨어진 펴루.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배운 것 없고 가난해도 배짱 하나는 두둑해서 평생 남에게 꿀리고 사는 일이 없는 위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오지랖도 넓을 만큼 넓어서 좋은 일이고 굳은 일이고 남의 큰 일을 보면 제일처럼 달려들어 참견하기를 좋아했어요. 이 사람 사는 동네에 역졸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역졸 집 앞을 지나다 보니 안에서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죠. 오지랖 넣기로 치면 둘째 못 갈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칠 일이 없었습니다. 대뜸 들어가서 사정을 물었어요. 이 집에 조상 났단 말은 못 들었는데 이게 무슨 곡성이요? 그랬더니 역졸이 울다 말고 한탄하기를 역졸의 일이라는 것이 나라의 심부름이 아니오. 우리 고을 감사가 임금님께 진상하는 벼루를 내가 맡아 대궐에 갖다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서다가 그만 깨뜨려버렸소. 깨진 벼루를 가져갔다가는 내 모가지가 열이라도 붙어있지 못할 테니 어찌 통곡할 일이 아니란 말이오. 이러는 거예요. 듣고 보니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궁리를 했는지. 그런 일이라면 아무 걱정 말고 나한테 맡기시오. 내가 아무 뒤탈 없이 벼루를 갖다 주고 올 터이니 어서 벼루나 내놓으시오. 이런단 말이죠. 역졸한테야 그보다 더 고마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얼른 벼루를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벼루를 비단보에 잘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는 대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고 하니 그때 한창 세도가 하늘을 찌르는 정승 집으로 찾아갔죠. 떵떵거리는 정승 집이니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대문 앞부터 문지기가 여러 찍히고 서서 잡상인을 막는다고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짜고짜 정승집 대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앞에 가서 소리쳤어요. 너희들은 어서 나를 대궐로 인도하여라. 그렇게 거만이 뚝뚝 떨어지게 호령을 했습니다.
문지기들이 보니 행색도 후줄근한 시골뜨기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나타나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너도 뭐하는 놈인데 여기 와서 행악질이냐? 이 댁이 누구 댁인 줄 알고나 하는 짓이냐? 그렇게 욕을 퍼부어댄단 말이죠. 그럴수록 이 사람은 더 거만하게 버티고 서서 험한 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옥신각신 싸움이 벌어졌어요. 문지기들 여럿이 달려들어 밀고 당기고 하는 중에 그만 이 사람이 일부러 털썩 넘어지면서 대성통곡을 했죠. 아이고, 이 불안당 같은 놈들이 임금님 벼루를 깨뜨렸네. 아이고, 아이고. 임금님 벼루라는 말에 문지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세도가 있는 정승진 문지기라 해도 임금님이라는 말에는 기가 안 죽을 리가 있겠어요. 그만 겁을 먹고 정승에게 달려가 이러이러한 놈이 와서 옥신각신하다 임금님 벼루를 깨뜨렸다고 고했습니다. 정승도 들어보니 예산일이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말하여라. 아이고 대감, 저는 아무 고을 감사의 부탁으로 귀한 벼루를 대거래 가지고 가는 참이었는데 이댁 문지기 놈들이 그만 벼루를 깨뜨렸습니다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일이 알려지는 날에는 저한테 허물이 돌아올 것 같았어요. 저희 집 문지기들이 벼루를 깨었으니 주인한테 허물이 안 돌아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좋은 말로 이 사람을 달래기 시작했죠. 이왕지사,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어쩌겠느냐? 네, 그 고을 감사에게 사람을 보내 뒤탈이 없도록 해줄 터이니 너는 일을 모르는 것으로 하고 그만 내려가도록 하여라. 이쯤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목숨 하나를 살려놨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런데도 이 배짱 좋은 사람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감께서 뒤탈이 없도록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만 만약에 이 일이 임금님께 알려지는 날이면 제 모가지가 100개라도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로 아주 멀리 가서 숨어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노자가 없어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고 능청을 떨었죠. 그러니 정승이 어떻게 하겠어요? 돈양께나 지어줄 수밖에요. 그렇게 해서 애매한 목숨 하나 구하고 저도 횡재를 해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랍니다. 중국 임금이 된 머슴. 옛날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부지런히 일도 잘했죠. 그런데도 주인은 틈만 나면 총각을 구박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고 어떤 날은 너무 자주 쉰다고 구박하고 말이에요. 하루는 총각이 참다 못해 이런 생각을 다했어요. 차라리 딴 데 가서 머슴을 살아야지. 그 뒤부터 말끝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 나간다. 그런데 주인 영감은 그 말을 나 난다로 잘못 알아듣고 총각에게 물었어요. 이놈아, 네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이게 뭔 소린가 멀뚱멀뚱했지만 곧 능청을 떨며 대답했죠. 예, 날죠. 엥, 그럼 한번 날아봐라.
사도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영감님이 날란다고 제가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자 주인 영감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놈 어디 한번 혼나봐라 하는 심보로 고을 사또에게 일러 바쳤죠. 얼마 뒤 사또가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네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총각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능청을 떨며 말했어요. 예, 날지요. 에? 그럼 당장 날아보거라. 네,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제가 사또님이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나오자 사또도 화가 치밀었어요.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그리고 나서 사또는 곧 임금님께 편지를 썼어요. 우리 고을의 어떤 놈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말이죠. 얼마 뒤 임금님이 총각을 불러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더냐? 총각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중국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임금님께서 날란다고 제가 날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말하니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했죠.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그러는 동안 총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 중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중국 임금은 신하를 시켜 총각을 오게 했죠. 총각을 보자마자 중국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 날 수 있느냐? 네, 날지요.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어디 한번 날아보거라. 총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전에 실컷 놀기나 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무 때나 날겠습니까?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한 달 뒤에 날겠습니다. 좋다. 한 달 뒤에 보자.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한 달 내내 궁궐에서 배불리 먹고 잘 지냈어요. 드디어 약속했던 한 달이 되었죠. 중국 임금이 총각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날아보거라.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날 테니 임금님은 저 산 밑에서 기다리십시오. 중국 임금과 구경꾼들은 신이 나서 와글와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총각은 느릿느릿 산 위로 올라갔죠. 그래,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야. 떨어져 죽을 때나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주위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에? 이게 무슨 소리지? 총각이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토끼 두 마리가 옷과 부채를 서로 잡아당기며 아웅다웅 다투고 있었죠. 에?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총각이 묻자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말했어요. 이건 하늘을 나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살살 붙이면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이놈이 자기 거라면서 안 주지 뭐예요. 그러자 또 다른 토끼도 깡충 튀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내 거야. 총각은 이거 참 잘됐다 싶어서 토끼들을 살살 구슬렸습니다. 에이, 그만들 다투.
내게 좋은 수가 있는데 내 말대로 할 테냐? 그게 뭔데요? 하나는 옷을 갖고 하나는 부채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럼 하늘을 날 수 없지? 그렇죠. 그렇다고 옷과 부채를 하나가 다 가지면 나머지 하나가 섭섭할 테고. 그렇죠. 그러니 이 옷과 부채를 내가 갖는 거야. 그럼 너희는 다툴 일이 없고 얼마나 좋으냐. 토끼들은 수근수근 속닥속닥 저희들끼리 귓속말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옷과 부채를 가주세요. 총각은 신바람이 나서 얼른 옷을 입고 부채를 슬슬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몸이 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어요. 오, 이럴 수가. 나 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거니? 총각이 소리치자 토끼가 대답했죠. 부채를 한쪽씩 접으면 돼요. 총각은 부채를 한쪽씩 차곡차곡 접으며 중국 임금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국 임금은 눈이 등잔만해져서는 총각에게 물었어요. 여봐라, 나도 한번 날 수 있겠느냐? 에, 그러시죠. 중국 임금은 서둘러 옷을 입고 부채를 팔랑팔랑 붙였어요. 그러자 몸이 두둥실 두둥실 하늘 높이 올라갔죠. 이런 내가 날다니. 중국 임금은 신이 나서 자꾸 부채를 붙여댔습니다. 그럴수록 높이 높이 올라가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어요. 이쯤이면 됐으니 이제 내려가야겠다. 중국 임금은 아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려가느냐? 하지만 이를 어째요. 그 소리가 총각한테 들릴 리가 없었죠.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이 내려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지만 임금님은 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새 임금을 뽑아야 했죠. 그래서 조선 땅에서 온 신비하고 놀라운 총각을 임금으로 삼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때 머슴이었던 총각은 중국 임금이 되었어요. 한편 하늘로 올라간 중국 임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 바람이 그러는데 이리저리 하늘을 떠돌다가 솔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늘을 빙빙 날고 있다나 봐요. 반쪽아리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큰 아들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 반쪽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과는 달리 눈, 귀, 콧구멍, 팔다리가 한쪽씩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제대로 있는 것은 다리 하나뿐이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반쪽이었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반쪽이를 볼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 녀석이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할까? 사람 노릇을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으련만. 형도 반쪽이를 동생으로 둔 걸 부끄러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늘 반쪽이 동생을 미워하고
마구 구박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반쪽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큰아들과 똑같이 사랑해 주었죠. 오히려 반쪽이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반쪽이는 어머니 사랑만을 받으면서도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몸집도 크고 힘도 셌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밭을 가는 일도 어른처럼 금방 해치워버렸고요. 반쪽이는 커갈수록 점점 힘이 세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장난도 심하고 말썽도 많이 부리게 되었죠. 어느 날 반쪽이는 토끼를 잡으러 뒷산으로 갔습니다. 토끼를 몰면서 토끼보다 반쪽이가 빨리 뛰었어요. 당황한 토끼는 도망을 가다가 반쪽이네 집 헛간 안으로 들어갔죠. 토끼를 잡을 생각에 반쪽이는 커다란 바위를 들어 헛간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하나뿐인 재산 황소를 죽이고 말았죠. 소중한 황소가 죽자 반쪽이 형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이놈아, 너 때문에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너는 혼 좀 내야 돼. 형님, 다시는 말썽을 안 부릴 게 용서해 주세요. 제가 헛간도 다시 짓겠어요. 그리고 황소 대신 논밭에 갈게요. 반쪽이는 형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쪽이를 용서해 주라고 달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형이 하는 대로 가만히 두었어요. 형은 반쪽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센 반쪽이를 어떻게 혼내줘야 할지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형은 굵은 밧줄로 반쪽이를 나무에 꽁꽁 묶었습니다. 네가 집에 있으면 부모님 고생만 시켜. 그러니 집에 들어올 생각은 마라. 형은 떡 한 개를 반쪽이 입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오늘 밤 호랑이가 물어갈 거야. 형은 동생이 싫어서 늘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산속에 버리고 나니 마음이 아파왔죠.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나며 집이 마구 흔들렸어요. 반쪽이네 식구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반쪽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 나게 뒤곁으로 가보니 큰 나무에는 반쪽이가 묶인 채 서 있었어요. 반쪽이는 죽은 호랑이 세 마리의 꼬리를 들고 있었죠. 제가 호랑이 세 마리를 잡아왔어요. 어머니는 반쪽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형도 울었죠. 얘야, 우리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서 밧줄을 풀어줘라. 형은 반쪽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반쪽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반쪽이가 묶였던 나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죠. 반쪽이가 나무를 업고 담을 넘을 때 뛰어내리는 힘이 어찌나 센지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그 뒤로 그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정자나무가 되었어요. 가족들은 반쪽이가 잡아온 호랑이 세 마리의 가죽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헛간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황소도 사오고 논밭토널 폈죠. 그리고 남들보다 힘이 세고 부지런했던 반쪽이 덕분에 반쪽이네 가족은 마을에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반쪽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반쪽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죠. 어머니, 이제 저도 장가를 가야겠어요. 그래야 어머님도 편하시죠. 반쪽이의 말에 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놈아, 누가 너한테 시집을 오겠니? 건넌 마을 대감댁 외동딸이 좋겠어요. 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대감댁에서 아끼는 외동딸을 네게 주겠느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반쪽이는 벌쭉 웃으며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반쪽이는 그날부터 대감댁 외동딸이 자기에게 시집을 온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 소문은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놈 보게! 몸도 성치 않은 녀석이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대감은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반쪽이가 힘이 센 것을 아는지라 겁이 났습니다. 여봐라! 반쪽이가 얼씬도 못하게 집을 지켜라! 대감은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집을 지켰습니다. 앞마당과 뒷마당, 큰 문, 작은 문, 사방팔방을 물샐 틈 없이 지켰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잠도 자지 않고 지켰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반쪽이는 대감네 집으로 갔어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대감네 집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쪽이는 고라떨어진 문지기의 상투를 대문 고리에 메어놓았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마당을 지키다 잠든 하인에게는 쇠죽 쑤는 가마솥을 덮어씌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대감의 수염에는 유황을 발라놓았죠. 그 옆에서 잠든 아들의 두 손에는 방망이를 메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건넌방으로 가서는 고온이 잠든 며느리 손에 북과 북채를 메어놓고 안방의 색시 어머니는 허리를 끈으로 묶어 다듬잇돌에 메어놓았죠. 그리고 집을 지키다 잠든 하인들의 상투를 서로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밝히고 있는 불을 모두 꺼버렸어요. 어디 그럼 색시가 있는 뒤채로 가볼까? 색시도 며칠을 못 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쪽이는 이불로 색시를 둘둘 말아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죠. 반쪽이 도련님이 색시를 안고 나가신다. 반쪽이가 외치는 소리에 대감이 먼저 잠을 깼습니다. 온 집안이 캄캄해서 불을 켜려고 화롯불을 후후 불다가 그만 수염에 발라놓은 유황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아이고 뜨거워라! 놀란 대감은 아들의 발을 밟았습니다. 웬일이세요 아버님? 놀랐던 아들이 아버지의 수염에 붙은 불을 끄려고 했죠. 그러자 손에 메어놓은 방망이가 아버지와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반쪽이가 사람을 마구 때리네.
고함 소리에 놀라 깬 며느리가 얼떨결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둥둥 며느리 손에 메어놓은 북채가 북을 두들겼어요. 그 소리를 듣고 색시의 어머니가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했죠. 그러다가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반쪽이가 내 허리를 잡아당기네. 색시의 어머니는 다듬이돌에 허리가 메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아이고야, 반쪽이가 날 깔아 죽이고 있어. 마당을 지키던 아이는 머리가 가마솥에 덮인 것도 모르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내 상투! 대감집 온 집안이 반쪽이로 꽉 찬 것 같았죠. 반쪽이는 색시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쪽이네 집에서는 모두 놀랐죠. 반쪽이는 색시를 아랫목에 내려놓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꽃가마에 모셔오지 못해 미안하구려. 생긴 모습은 흉했지만 반쪽이의 용기와 지혜가 색시는 마음에 들었어요. 색시는 빙그레 웃으며 반쪽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좋아요. 도련님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반쪽이는 색시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동쪽 하늘을 보고 세 번 절을 했습니다. 자, 색시, 나를 보구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쪽이었던 사람이 아주 잘생긴 청년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식구들도 색시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었다오. 그런데 장난이 너무 심해 하느님께서 벌로 이 세상으로 내쫓으셨죠. 그때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색시를 만나면 나를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셨다오. 그 말을 들은 가족들과 색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그대 덕분에 나는 잃어버린 반쪽을 찾을 수 있었다오. 그 후로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진 색시는 멋진 청년이 된 반쪽이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야기 귀신.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어찌나 좋아하는지 눈만 뜨면 이야기를 찾아다녔어요. 온 나라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란 이야기는 죄다 들었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남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법이 없었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종이에 꼼꼼히 적어두기만 했어요. 그러고는 하나하나 주머니에 넣어서 천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총각이 되었어요. 이야기 주머니도 차곡차곡 늘어나서 천장을 그득그득 채웠죠. 그러던 어느 날 머슴이 총각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궁시렁궁시렁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었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가만히 들어보니 이야기 주머니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머슴은 무슨 소리인가 가만히 귀 기울여 보았죠.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이놈이 우리를 주머니 속에 꽁꽁 가둬두기만 하고 바깥 구경을 안 시키니 답답해 죽겠다. 안 되겠다. 이놈을 확 없애버리자. 오랜 시간 답답하게 갇혀있던 이야기들은 총각이 된 아이를 없앨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 장가를 간다니까 가는 길에 없애버리자. 나는 먹음직스러운 배가 될게.
아마 한입 먹자마자 저승길로 갈걸? 나는 시원한 옹달샘이 될게. 한 모금 마시자마자 저승길로 갈 거야. 그럼 나는 뾰족한 바늘이 돼서 방석 밑에 숨어있을게. 절하다가 찔리자마자 저승길로 갈걸? 머슴이 듣다 보니 총각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죠. 다음 날 아침, 머슴은 장가 가는 총각을 따라 나섰습니다. 네까지 게 뭘 한다고 따라가느냐? 총각은 아무것도 모르고 호통을 쳤어요. 하지만 머슴은 총각이 걱정돼서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우겼죠. 총각은 할 수 없이 머슴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배나무에 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총각은 침을 꿀꺽 삼키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배 좀 따오너라. 하지만 머슴은 들은 채 만 채 가던 길만 갔어요. 어허, 이 녀석아, 귓구멍이 막혔느냐? 총각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장가 가는 길에 뭘 그런 걸 드십니까? 머슴은 말 궁둥이를 철썩 내리쳤습니다. 놀란 말은 펄쩍펄쩍 내달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맑은 물이 퐁퐁 솟는 옹달샘이 있었어요. 총각은 침을 꿀꺽 삼키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어우, 목마르다. 물 좀 떠오너라. 하지만 이번에도 머슴은 들은 채 만 채 가던 길만 갔습니다. 이놈아, 누가 상전이고 누가 머슴이냐? 총각이 화가 나서 야단이었죠. 도련님, 어서 서두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머슴은 또다시 말 궁둥이를 철썩 내리쳤어요. 이번에도 놀란 말은 펄쩍펄쩍 내달렸죠. 그렇게 무사히 총각과 머슴은 신부집에 도착했습니다. 머슴은 먼저 총각이 앉을 방석 밑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잘한 바늘들이 뾰족뾰족 박혀있지 뭐예요. 총각이 막 절을 하려고 할 때 머슴은 총각을 콰닥 밀어내고 바늘 방석을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총각은 아무것도 모르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머슴도 지지 않고 대들었죠. 이게 다 도련님 이야기 주머니 때문이에요. 뭐라고? 머슴은 어쩔 수 없이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이야기를 꽁꽁 가두기만 하니까 귀신이 되고도 남죠. 머슴의 말을 듣고 보니 총각은 그제야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총각은 잔치가 끝나자마자 얼른 집으로 가서 천장에 매달아둔 이야기 주머니를 모두 떼어냈어요. 주머니를 줄줄 풀어놓자 이야기들이 툭툭 터져나왔습니다.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후르르 후르르 사방으로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 뒤 총각은 그동안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를 남들에게 전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